당구 박사의 3쿠션 초급자 레슨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회차 레슨만 해놓고 2회차 레슨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급자라는 것은 에버리지가 0.3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3쿠션을 지금 이제 시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맞춤 레슨 맞춤 레슨에서 교재 선택하고 에버리지 0.39가 안 되는 사람이네요. 에버리지 0.39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레슨입니다. 지난번에 자연각 설계와 판단 이런 레슨을 했고요.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동영상 버튼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 버튼을 터치를 하면 자, 이렇게 설명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쿠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구 박사의 초급자용 레슨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두 번째 뒤돌리기 연속 득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려우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괜찮아요라고 써 있는데 어려우면 진짜 그렇습니다. 굳이 이걸 어려운데 잘안 되는데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연습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 보면 이게 잘될 수가 있습니다. 10분, 15분 정도만 간단하게 레슨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뒤돌리기, 내공이 흰공입니다. 이런 뒤돌리기가 있었을 때 처음에는 한점 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야 실력이 느냐면 다음 배치를 만들어서 연속 득점을 할수 있어야 에버리지가 상승하면서 점수가 올라가고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같은 배치라 하더라도 내공이 이렇게 있을 때 다르고 그리고 노란 공이 이렇게 있을 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좋은 판단으로 득점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배치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득점하는 방법이 있고요. 노란 공이 이쪽으로 이동했을 때 득점하는 방법, 그리고 흰 공이 여기로 왔을 때 득점하는 방법. 자, 그렇게 설명을 할 것인데요. 이 내용이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앱에도 들어있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교재. 예.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앱,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당구 박사로 검색하셔서 구입하셔가지고 배치도를 보면서 당구장에 가서 그대로 놓고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치를 놓기 쉽게 이렇게 알기 쉬운 자리에다 공을 배치해 놨습니다. 이 배치는 지난 시간 레슨이 1번 레슨인데, 노란 공이 여기, 흰 공이 여기, 빨간 공이 여기. 이랬을 때 자연스럽게 득점이 되면 조금만 노력해서 힘 조절만 할수 있다면 지금은 2번 배치인데, 공이 놓여진 배치는 지금 2번 배치입니다. 이런 배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레슨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1번 배치의 예상 후구 배치다 라고 써져 있고요. 제 경험이기도 한데 3쿠션을 처음 칠때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당구공이 직선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당구공은 당구대 바닥 위에서 회전을 가지고 굴러서 움직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휘어서 움직이거든요. 대부분 휘어서 갑니다. 직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세하게 휘거나 급격하게 휘거나 아무튼 휘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고려해서 득점 경로나 방법 등을 도출해 내야 됩니다. 그것이 여기에 두 번째, 공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을 알아둬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션과의 거리를 고려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흰 공이 노란 공을 부딪히고 첫 번째 쿠션인 이장 쿠션에 여기에 맞는다 하더라도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휘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노란 공의 위치가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와 이렇게 멀리 있을 때첫 번째 쿠션에 들어가는 잎사각이 다릅니다. 같은 두께를 쳤다 하더라도
그리고 첫 번째 쿠션에 입사할 때에 그때의 속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첫 번째 쿠션인 장 쿠션에 들어갈 때 입사할 때의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반사돼서 나오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고 3쿠션을 쳐야 조금이라도 내 예상과 비슷한 경로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3쿠션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공부터 치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좋은 자세로 좋은 스트로크 방식으로 먼저 옆에서 나 이렇게 쳐야지 하는 방식대로 예비 연습을 몇 번 하는 것이 이것이 좋은 연습 효과가 있습니다. 공을 직접 치면 내가 치고자 했던 것과는 항상 다르게 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부담도 있고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고 득점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기 때문에 안 좋은 방식으로 몸을 쓰면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 좋은 스트로크를 몸에 익히고 싶다면 공을 직접 치지 말고 공 옆에서 허공에다가 스트로크 연습을 몇 번 하는 것이 연습의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득점이 되는지 득점 경로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뒤돌리기는 내공과 노란공의 위치 관계 그리고 키스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몇 가지 패턴 안구 박사가 소개하는 것은 네 가지 패턴으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패턴이 3쿠션의 초구 득점하는 방법처럼 노란공을 두툼하게 쳐서 노란공을 먼저 보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천천히 이목적구로 오는 이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을 왜 패턴 1번으로 했냐면 3쿠션의 초구를 득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뒤돌리기 패턴 1번 초구처럼 첫 번째 목적구를 두툼하게 쳐서 먼저 보내놓고 그 뒤를 천천히 와서 득점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뒤돌리기 패턴 1번의 득점 방법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배치도 득점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하단 당점으로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를 쳐서 득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키스 위험이 있고요. 그 키스 위험을 안전하게 제거하면서 득점까지 하고 다음 배치까지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 이 테이블 위에 표시된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것은 3시 방향 투팁의 회전 이 당점이라는 것은 테이블 컨디션과 공의 상태에 따라서 높낮이가 약간 바뀔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에는 3시 방향 2팁, 3팁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3팁의 회전은 너무 많다. 2팁으로 살짝 일반적인 회전에 그리고 두께는 8분의 5, 2분의 1보다 두꺼운 8분의 5를 쳐서 노란 공이 먼저 지나가도록 그리고 스트로크는 초구 치는 것보다 살짝 세게. 자, 이 정도로 해서 어떻게 그림에 나타난 궤적대로 내 공을 보내야 되는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3시 방향 2팁. 숙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3시 방향 2팁은 회전이 좀 많아 보입니다. 3시 방향 1.5팁 정도? 3시 방향 1.5팁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2분의 1보다 좀 두껍게 단 쿠션에 먼저 맞춰야 됩니다. 야, 이렇게 했을 때 키스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오우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득점이 되면 노란 공이 장 쿠션 쪽 여기서부터 여기 어딘가로 쓸 텐데 그렇게 하면 다음 득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돌리기 모양이 섰다고 해서 다음 배치가 다 득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배치를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 득점이 이것도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노란 공을 코너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키스가 오 다행이다. 그런데 득점이 안 됐네.
두껍게 쳤다면 확실히 짧게 실패했을 텐데.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연습을 한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줘야 됩니다. 반복하는 과정에서 요령이 터득되고, 불필요한 힘도 빠지고, 관록도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공의 어느 방향이 맞으면 좋구나라든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 배치 또한 뒤돌리기를 칠 수 있는 배치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일단 최대한 부드럽게 회전을 많이 주고 쳐서 내 공이 노란고 공보다 빨리 진행하도록, 그러면서도 키스가 나지 않을 두께를 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키스가 나버렸네. 이것이 굴러와서 맞을까요? 맞을 것 같습니다. 행운의 득점이기는 한데 요령이 정확했기 때문에 겨우 득점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배치를 가지고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이번에 좀 얇았네요. 이거 키스가 날 것 같은데 안 났다. 다행이다. 아, 매번 비슷한 배치인 것 같지만 공략법이 다릅니다. 이 배치의 경우에는 두껍게 쳐서는 키스를 빼기가 쉽지 않고 득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란 공의 왼쪽을 얇게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얇게 쳐서 노란 공 키스가 빠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아, 세 번의 시도 만에 겨우 연속 득점에 성공했네요. 자, 이렇게 지금 세 번 연습을 했는데 다음 배치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공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내 공이 여기에 있던 것이 뒤로 와서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노란 공도 여기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가면서 내 공과 노란 공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득점을 위해서는 2분의 1보다 두꺼운 두께를 맞춰야 노란 공을 먼저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득점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뭐를 변화를 줘야 되냐? 당점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는 3시 방향 당점이었지만 지금은 출발할 때 약간의 하단 당점으로 출발을 해야 노란 공에 맞는 순간에 아까와 같은 당점으로 부딪히게 될 수 있고, 또는 너무 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 이 방향으로 올 수 있습니다. 출발부터 상단 당점으로 치면 반드시 길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시 방향 원팁에 회전은 억제하고 당점은 내리고 두께는 2분의 1보다 반드시 두터운 두께를 겨냥해서 초구 칠 때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쳐보겠습니다. 아, 얇았어요. 얇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으면 두께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공과 노란 공이 서 있는 각도는 첫 번째 배치와 다를 게 없지만 두께가 맞아지는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배치를 하더라도 거리에 따라서 다른 배치일다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키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 배치가 이런 키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좀 더 두꺼운 두께를 쳐야 된다는 것인데, 자, 공이 멀리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제대로 된 득점이 잘 안 되고 행운에 의한 득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가 멀어지면 공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서 어쩌면 득점 우선으로 가는 게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아, 이번에 너무 안 맞아서 그냥 득점 위주로 갔습니다. 공을 뭘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게 조금 이 배치는 키스도 빼야 되고 해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연습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배치인데 이거는 반대로 공이 가까워졌습니다. 노란 공과
내 공이 거리가 가까워졌고 흰 공을 치기 위한 큐거리가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레일 위에 손을 얹어서 레일 브릿지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배치상 득점이 되려면 내 공이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마침 이 노란 공이 내 공이 흰 공이 가야 할 방향으로 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키스를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노란 공을 일찌감치 먼저 보내는 게 그러니까 노란 공이 장쿠션에 맞지 않고 단쿠션에 먼저 맞는 그런 두께로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써 있지만 일목적구가 가까워졌지만 키스 위험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내 공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곳으로 노란 공을 보내지 말아야 되니까 당연히 노란 공은 두께를 두껍게 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2분의 1보다 반드시 두꺼워야 되는데 2분의 1보다 꽤 두꺼운 4분의 3에 가까운 두꺼운 두께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점은 3시 방향 투팁 스트로크의 속도는 마찬가지고요. 3시 방향 투팁의 두꺼운 두께라는 것은 노란 공이 단쿠션에 먼저 맞을 만한 두께 그렇게 치기 위해서는 노란 공과 내 공이 부딪힐 때 어떻게 부딪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흰 공의 중심과 노란 공의 중심을 이은 선이 이 방향이죠. 이게 노란 공이 가는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 상황에서 그 두께를 예상하고 쳐야 됩니다. 3시 방향 투팁에 4분의 3 정도의 두께를 라이브 했으면 망신당할 뻔했네. 아이씨. 이번엔 그린대로 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배치까지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 배치는 빨간 공이 좋은 곳에 서 있어서 득점이 거의 확실시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점을 잘 써야 됩니다. 다음 배치를 또 만들기 위해서는 당점을 잘 써서 1시 방향 원팁 정도의 당점과 회전을 억제하고 노란 공은 2분의 1보다 두껍게 야 키스인가? 어이구 어설프지만 이렇게 또 연속 득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고 레슨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한 달 전에 차명종 선수의 연습실에 갔었는데 차명종 선수에게 이 비슷한 뒤돌리기 포지션 만드는 연습을 초급 수준의 레슨이다라고 해서 차명종 선수에게 그걸 보여줬더니 이건 초급이 아닌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포지션을 생각해서 친다는 것은 초급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배치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연습하면 그 사람은 초중급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자꾸 일목적구가 가는 방향 그리고 다음 배치가 서는 모양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을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방식으로 연습해야지 포지션이나 키스나 이런 거 생각 없이 치다가 나중에서야 필요하다 해서 그때 배우려고 하면 이미 자기에게 만들어진 습관, 루틴 이런 것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3쿠션은 이렇게 쳐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어떤 3쿠션을 대하는 기본 교양으로서 만만한 배치, 득점하기 쉬운 확률 높은 배치를 만났을 때 그리고 다음 배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배치를 만났을 때는 최대한 다음 배치까지도 염두에 두고 칠 수 있어야 그런 습관이 들어야 착착 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구 박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는 키스를 뺄 수 있느냐 못 빼느냐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포지션입니다. 포지션이 우선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조금 저는 다른 사람과는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당구 박사의 앱에도 키스 나는 배치의 예를 많이 드러놨습니다. 그리고 그 키스가 어디서 나고 어떤 타이밍에 키스가 나는지 표시를 다 해놨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생각으로 3쿠션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31,000원에 팔고 있는데 지금 할인 행사를 한 30% 할인 행사를 할까 말까 지금 갈등 중인데 3만원 들여서 에버리지의 상승이 0.1이라도 올라갔다 하면 너무 가치 있죠. 말이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이 배치 다시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당구공을 뽀개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 이번엔 제발 좋은 예가 섰는데 노란 공보다 내 공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 노란 공 뒤돌리기를 쳐서 코너로 오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앞돌리기를 쳐야 됩니다. 이것도 포지션이 안 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빠져라. 아, 겨우 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연속 득점에 성공한다는 것이 마음과는 달리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3쿠션 연습이기 때문에 대충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당구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정확한 배치를 항상 같은 위치에 놓고 연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습의 효과가 높습니다. 결론은 당구 박사 앱을 구입하셔서 같은 배치를 두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반복 연습하는 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구 박사가 개발한 이렇게 BPS, 당구장에 이런 거 설치해 놓거나 자기 테이블에 이런 거 설치해 놓으면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실력 향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3번 밀리는 각, 엇각 뒤돌리기에 대해서 레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